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알둥굽입니다. 촬영을 다 했는데 촬영 버튼이 안 눌러졌네요. 네, 누르고 시작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영상이 촬영이 안 됐습니다. 영상 촬영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다 작성은 다 해놓은 거라 그냥 봉지만 까고 길이 재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어 이제 이거 뭐 이거 아까 전에 저희 촬영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배 크기만 쟀어요. 배 크기만. 근데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 결과지가 몇년 차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배가 거기에 몇개 정도 달려 있는지 그 결과지 안에 그리고 실제 배 크기 재는 거는 몇 센치인지. 얼마나 커졌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완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나무 자체에 꽃눈을 다 세서 총 꽃눈 개수가 몇 개. 그리고 이 결과지 내가 측정하려는 결과지의 꽃눈 개수는 몇 개.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달리고 배가 몇개 달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몇년 찬지 그 다음에 배 크기가 어떤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한데. 올해는 이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측정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다 같이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A부터 KR까지 해가지고, 미리 측정할 결과지를 선정해 놓고, 미리 꽂는 개수도 다 세놓고, 미리 몇년 찬지 확인해 놓고, 해서, 거기다 이제 인식표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달고, 크기 측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년차, 5년차, 6년차 이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올해보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할 건데요. A열 요거 몇년 찬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몇개 달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 크기 확인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마디가 있죠? 여기가 이제 1년 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차였죠? 1년 차, 그다음에 여기가 2년 차, 여기 마디가 있고, 여기 3년 차, 그다음에 여기 4년 차, 5년 차, 4년 차는 좀 짧아요. 그래도, 1년 차로 계산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차 결과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18개가 지금, 현재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배 크기는 제가 아까 전에 촬영하면서 쟀어요. 촬영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배 크기는 여기는 지금 8.7cm로 확인이 됐거든요. 크기 한번 재보고 공기는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크기는 약간 차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크기 재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 8.7 확인되네요. 8.7. 요거는 1cm씩 잘 컸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씌워주고 가급적이면 가재 스트레스 안 받게 그리고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자랐죠 이렇게 단가지고는 이렇게 자라서 나왔죠 이러면 배가 만약에 여기 한개 달렸으니까 이런데 두 개, 세개 이렇게 달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견디지 못해요 이게 바짝 붙어 있어야지. 바짝. 이런 식으로. 요것도 좀 많이 올라왔죠? 붙어서, 단가지금 분화가 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입수도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B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열은 이 나무고요. 한번 요것도 한번 연수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년, 여기 3년, 4년,
5년 하고 저 위에 조금 낮죠. 6년. 이건 뭐 이렇게 저기서 길게 나와서 나갔어야 되는데 올해 조금밖에 안 나왔네요. 6년차 결과지고요. 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가 지금 배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배 측정한 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9.6cm로 제가 아까 전에 측정하니까 9.6cm더라고요. 아, 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120일 되는 날입니다. 인공수분한 지 120일. 예. 저기 뒤에다가 써놨고, 배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9.4, 9.5, 9.5 정도 되네요. 아, 요건 지금 9.6이라고 했는데, 약간씩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게 배, 이렇게 재느냐, 이렇게 재느냐, 이렇게 재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가 아직 둥글지가 않습니다. 9.6cm 해가지고 요거는 1.1cm, 그러니까 하루에 0.1cm씩은 자랐네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31일이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몇 시에쯤 쟀는지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다르죠. 시간이 다르면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르면.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21일, 30일에서 열흘, 그냥 열흘 계산해가지고 그냥 9.6cm. 예. 자, 시열입니다. 시열은 요 지금 나무 자체가 조금 정상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자, 한번 볼게요. 몇 가지가 1년. 그리고 여기가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이것도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 5년. 5년차 결과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 달렸습니다. 20개. 자, 20개 달렸고, 요거는 이제 9cm. 9cm로 제가 아까 쟀는데, 보겠습니다. 자, 9cm. 9cm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는 0.8cm 정도 자랐습니다.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0.1cm는 못 자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D열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D열은 이제 여기 2배입니다. 결과지가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여기는 연장된 것 같고요. 2년, 3년, 4년. 요거는 4년차 결과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지금 배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측정했을 때 9.9cm로, 여기 9.9cm로 지금 측정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cm 예, 나왔죠. 요거는 1.2cm 정도 컸습니다. 10일 동안에. 아이고, 날씨가 엄청 덥네요. 엄청 찝니다. 근데 배에는 좋죠. 날씨가 좋다는 건 그만큼 광합성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열입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3, 4, 5, 여기 6년차 돼가지고요. 1, 2, 3, 4, 5, 6, 7, 8,
90, 11, 12, 13, 14. 아, 14개가 지금 달려있습니다. 14개. 여기는 아까 8.9cm로 제가 측정을 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8.9cm. 공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크기가 8.9cm. 여기는 0.9cm 정도 컸네요. 자, F열입니다. F열은 요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1, 여기 2, 여기가 3, 4, 5, 6. 여기 6년 차입니다. 6년 차 결과지고.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19개. 19개가 걸려있네요. 19개 걸려있고, 아까 쟀을 때 8.5cm로 제가 쟀거든요. 기존에 7.7cm였고요. 8.5cm. 오늘 0.8cm가 못 자랐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대 스트레스 없이 가대는 누르지 않고 이렇게 가대 주변으로만 딱 잡아서 자, 여기는 G열입니다. 지열도 한번 몇 년 차인지 볼게요. 요게 1, 여기가 2, 3, 4, 5년 차입니다. 5년 차. 결과지는 5년 차고, 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열, 네, 열다, 열, 여, 열이고, 18. 요까지 18이네요. 18개 걸려있고, 배 크기는 아까 측정했을 때 8.3cm 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8.2 조금 안 되는데 8.3cm. 에이치얼, 여기 있네, 에이치얼. 요 결과지구요.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4년 차 결과지구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개 걸려있습니다, 11개. 11개 걸려있고, 아까 전에 재보니까 9.3 나왔습니다, 9.3. 9.3. 8.1이었는데, 9.2 정도 나오네요, 이건. 어쨌든, 배를 측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요. 그건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촬영이라, 아까 전에 촬영해놓은 게 날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세는 1.2cm 정도 컸습니다. 10일 동안에.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열입니다. 아이열이고, 올려놓고 낙엇을 조사한 거. 자, 재보겠습니다. 1년차, 2년차, 쭉 자라서 3년차, 4년차, 5년차. 이것도 5년차네요. 5년차. 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7개 달렸고요. 아까 제가 측정했을 때 7.5cm 였거든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건 7.6cm 좀 나오네요. 7.5cm로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배 크기를 재는 어떤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크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열. J열은 여기는 이제 요게 하나의 주지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제 뻗어져 있는 다주지 형태. 뭐 주지는 하나지만 별가지가 두 개 더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런 형태라 얘는 배 크기는, 배 개수는 세지 않고 연차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지 않고 그냥 배 크기만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9.3 나왔는데 아까 전에 8.5였고 제가 됐을 때는 9.3이었는데 자, 요건 9cm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더 작게 나오네. 이렇게 되면 더 크게 나오려나? 아, 이렇게 되니까 9.4cm 정도까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를, 얘가 타원형이 지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배가 크고 있는 중이고 몸이 풀리는 중이라, 몸이 풀리고 나면 이제 동그랗게 해서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배로 이제 얘가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은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배들이 크는 배입니다. 크는 배, 클 배. 제가 클 배, 작을 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K열 마지막 K열입니다. 드디어 K열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 1년차.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가 2년차. 그 다음에 어디 있었지? 여기 3년차, 4년차. 여기 5년차. 여기 하나 더 있네요. 5년차. 5년차 결과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측정했을 때 9cm로 나왔거든요. 자, 한번 재볼게요. 자, 9.2cm. 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9.1cm, 9cm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9cm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0.6cm 밖에 못 컸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건 일단 쌓아놓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한번 배를 다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았던 A부터 K열, 관련해서 배의 측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10일 단위로 측정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야 지금 그 10일 단위로 몇 센치씩 크는지가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져서 나오니까 계산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제가 6월 12일 날 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6일 날 95일째 재고, 그 다음에 15일 있다가 재고, 그 다음에 10일 있다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10일 있다가 10일 단위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10일 단위로도 한번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이제 조금 더 측정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배 측정하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배 측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배 크기가 몇 센치냐라기보다는 얼마 이상 컸느냐, 얼마씩 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배를 내가 키워야 된다. 신고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는 일단은 커야지 됩니다. 돈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배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농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뭐 영양제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비료를 막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추석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추석을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석이 이제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최대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9월 29일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짜 빼고 8월 달이 31일까지 있고요. 9월 달 29일을 더하게 되면 60일 정도, 지금 최대 60일 정도, 추석까지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남았네요. 그죠? 맞죠? 31일에다가 29를 더하면 60. 근데 저희가 이제 배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게 9월 말일쯤에 이제 추석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5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이제 배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를 따는 것부터 작업이에요. 배를 따는 것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따는 것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배를 따로 다닙니다. 이제 어떤 배를 따로 다니냐면 큰 배. 이렇게 제가 제 촬영, 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벌써 10cm가 넘는 배들도 있어요. 반면에 한 6cm짜리 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 크기 차이가 4cm나 차이가 나요. 크기는 5cm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10cm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럼 4에서 5cm 정도 차이 나는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들은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9월 5일날 제가 만약에 배를 딴다고 하면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공기가 다 터지고 막 다 찢어져가지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배가 6가를 넘어서 5가, 4가 막 이렇게 커버려요, 배가. 이제 그런 배는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시점, 저희는 이제 매년 보면 한 8월 한 20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큰 배는 자로 재가지고 따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게 그 정도에 간 배들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6과 이상부터 땁니다. 일단 6과 이상. 7과까지도 아직 그때는 따진 않아요. 따진 않고 초반에는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6과 이상만 찾아서 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7과, 8과까지 따냅니다. 배를. 그래서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배를 꼬다마 따기를 통해서 이제 그 남겨둘 배와 딸 배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날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따냐 그러면은 한 9월 20일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날짜를 봐가지고 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 남았냐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 배 과수원의 배가 하루에 얼마나 크는지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의 배를 남겨놔야겠다라는 이런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앞뒤로 좀 0.5cm 정도 이렇게 좀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그 크기에 못 따라온 배들도 생기게 돼요. 그런 건 다 이제 버려지게 되는 배들이고, 그래서 그런 배들이 빨리 버려질 수 있게 하는 게 꼬다마 따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6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추석 날까지 배를 키우겠다. 근데 나는 이 배를 12과까지만 내가 판매를 하겠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럼 12과는
크기가 얼마나 하냐. 무게로 원래 계산하는데 저희는 이제 크기로 이 정도 크기면은 11가가 나온다. 10가가 나온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가가 되려면 11cm가 돼야 돼요. 11cm. 그럼 12가면은 10.5cm죠. 그리고 13가가 10cm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나는 13가까지 나는 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앞으로 60일 남았는데 저희 농장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이제 하루에 0.1cm 이상 큰다고 보고, 그러면은 6cm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가는 거죠. 6cm가. 근데 6cm를 다 넣으면은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5.5cm 정도로 잡아줍니다. 5.5cm. 앞으로 5.5cm 정도 클 거다. 물론 더 크겠지만 5.5cm 클 거라고 잡아주고요. 그러면 13가가 되려면 아까 10c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cm. 그러면은 앞으로 5.5cm가 더 클 수 있고, 추석까지 10cm를 만들려면 지금 배가 최소 몇 cm가 돼야 되느냐. 4.5cm가 되면 10cm가 되겠죠. 그럼 지금 크기를 쟀을 때 4.5cm 이하만 다 따내리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는 4.3에서 4.2 정도, 0.5cm를 여기서 줬기 때문에 0.5cm 다 주면 똑같아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약간 한 0.23cm 정도만 좀 여유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봐가지고 배가 성장 속도가 조금 낮다 그러면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성장 속도가 조금 제대로 잘 크는 것 같다, 좀 더 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배를 남기는 거죠. 왜? 더 클 거니까.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추석 때를 기준으로 배를 키울 거를 남겨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추석 작업이 시작이 되면 작년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인가 아마 경매를 받았을 겁니다. 저희는 뭐 그 전에 다 나갔기 때문에 배가 없었지만 보통 저희도 추석 전까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추석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지막 날 경매장은 안 내요. 저희는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것까지만 냅니다. 왜냐면 추석 마지막 날 경매를 내면 경매된 배 상자를 어차피 경매장에서 판매를 안 하면 그걸 다시 가져와서 저온 창고에 넣어놓고 분류 다시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몇 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런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전에 배를 다 내버리죠. 저희는. 그러면 이제 배 내는 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는 다 크기를 맞추고 꼬다마 따기를 다 완료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배를 좀 먹었네요. 건드렸네. 배가. 이것도 건드렸어요. 이것도 건드렸어. 아, 이렇게 조그마한 배들을 이렇게 자꾸 건드냐, 배를. 조그만 배를 건드렸어요. 건든 배는 따내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배를 저처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요 자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요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나주, 저희는 이제 덕수상사에서 요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비싸요. 한 13,000원 할 겁니다. 이게 엄청 비쌉니다. 이거 이 자를 조금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곳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요 길이가 좀 길어야 돼. 이렇게 길어야 돼. 이게 조금이면 안 돼. 이렇게 조금 것들이 있는데 싼 거 긴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를 재려면 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매하셔서 내 농장에 배가 어느 정도 크는지, 매년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는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우리 나무에 내가 얼마나 배를 달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추석 때 배를 대부분 농가가 못 다는 이유가 배가 안 크기 때문입니다. 배가 안 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생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도 이번에 저기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지만 강아지가 새끼를 품을 수 있는 개 개수가 예를 들면 새끼 수가 다섯 마리가 적정하다, 이 개한테는. 열 마리를 낳아버리면요, 거기서 도태되는 애들은 이제 안 커요, 개들이. 못 먹으니까. 경쟁에서 지는 거죠, 경쟁에서. 그래서 똑같아요, 이 배도. 태어날 때부터 일단은 1따위 특이 될 만한 아이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것 중에서 내가 1따위 특만 남겨놓고 적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크려면 양분이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야 꽃눈을 잘 유지하면서 잎사귀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배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힘들겠죠. 뭐 그 안에는 뭐 저장 양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과충엽의 개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더라도 내가 일단 배를 우리 농장에 뭐 만장을 걸었다. 근데 다 배가 커. 그러면 다음에는 한 15,000장을 걸. 그래도 다 커. 추석 때 다 따올 수 있어. 20,000장을 걸. 한 80% 정도는 1따위가 나오고 나머지는 추석 때 배를 못 따. 그러면 이제 그 정도예요. 그 농장은. 그 농장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지금 나무 상태라고 한다면. 나무를 계속 변화를 시켜가면서 어떤 그런 이렇게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결과지를 뽑아주고 과청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능력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매년 그 정도의 수형을 갖추고 있는 그 배나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정도가 적정선이다. 근데 이게 또 추석 겨냥이냐 구정 겨냥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석 겨냥. 만약에 구정 겨냥, 구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더 달아놓을 수 있겠죠. 추석 때 배를 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10월 뭐 중순이나 10월 말까지라도, 아니 설이 내리기 전까지라도 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과청엽을 어차피 할 테니까 잎사귀 있는 동안에는 저장 양분을 사용해 가면서 계속 배는 키울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배 개수를 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배를 어떻게 재배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달겠다. 뭐 그런 부분들만 잘 맞춰져 있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추석 때 배를 100% 출고하려고 추석 때 배를 100% 출고하려는 이유는 출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급과 수요죠. 공급과 수요. 추석 때는 공급이 아무래도 적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 농사 지으신 분 아시겠지만 내 농장에 만약에 배를 만 개를 달면 몇 프로나 추석 때 출하할 수 있습니까? 1따위 특으로. 그럼 매년 몇 달 정도 몇 상 정도 나가는지만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보통의 농가가 20에서 30%. 좀 많으면 40% 정도. 추석 때 출하를 합니다. 12과까지 해서. 13과까지 해가지고. 출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12과, 25과, 25과, 그 다음에 또 10과. 10과까지, 20과. 20과 몇 프로? 25과까지 몇 프로? 이렇게. 저희는 작년에 89%
출하했습니다. 25가까지. 25가까지 89%.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럼 배수량이 적으니까 돈을 조금 버는 게 아니냐? 반대죠, 반대. 추석 때 저희가 특품 제일 많이 받은 게 34,000원 정도인가 받았을 겁니다. 33,000원인가 3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한 28,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구정 때 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그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얼마인지, 얼마였는지. 7.5kg 환상제 10,000원, 뭐 8,000원, 15kg도 뭐 4,000원, 5,000원짜리도 있고. 비싸면 한 15,000원, 20,000원. 확 떨어져 버려요,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한 상자 가격이요. 많게는 두세 배까지 차이 나고, 뭐 네 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두 배, 세 배. 그리고 추석 때 다 팔면 저온 창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게 없죠. 작업도 한 번에 끝나버리죠. 구정 때 추울 때 작업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구정 때는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구조상 많은 농가들이 다 구정 때 대부분의 배를 내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닙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배가 없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미친 듯이. 당연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내 농장에 2만 개를 생산하면 한 40% 정도밖에 배를 못 낸다. 그러면 나는 한 15,000 개만 걸어서 80%, 90%를 배를 내버리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봉지도 덜 싸도 되죠. 적과도 덜 해도 되죠. 꽃가루도 덜 써도 되죠. 그죠? 봉지값도 덜 들고 다 좋잖아요. 어? 약도 잘 들어가고 작업할 일도 적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농사 재배하시는데 배 재배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이 제가 뭐가 잘못됐다,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제가 말이 안 됐고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제 배 크기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배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출하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 번 더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 출하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게 농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뭐 우리 지역은 중심부에 있어, 뭐 대전에 있어, 뭐 충청도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 체험방, 제가 이제 체험방 회원인데 뭐 물론 충북까지는 잘 모르고 충북 충남까지는 뭐 제 대표님 말씀으로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추석 출하를 뭐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한 70%, 60%, 70% 이상 할 수 있다.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그 인공수분율이 거의 비슷해요. 다 전 지역이. 어느 특정 지역 빼고는. 그러면 똑같이 인공수분을 했어. 물론 날씨가 좋냐 안 좋냐, 비가 많이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는 장마도 길었잖아요. 다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서울 같은데 보면 막 온도가 막 엄청 덥잖아요. 막 거기도 저기 중부지방 윗지방이잖아요. 예? 그럼 그 밑에 지방은 다 어차피 햇빛은 다 똑같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안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작게나마 한 몇 나무라도 뭐 수영을 바꿔보신다거나 아니면 인공수분하고 배를 적정량 달아본다거나
기존에는 이 나무에다가 뭐 300개를 달았는데 한 150개나 100개만 달아본다거나 그 나무들만 젖과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클 배들만 남겨본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안 됐는지 됐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같은 평수에서 누구는 이만큼 버는데 누구는 난 이만큼밖에 못 벌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뭔가 농법이 잘못됐거나 내가 뭐 어떤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실수하는 부분이나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내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어쩌다 나중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37.8도. 35.6도입니다, 지금. 35.6도. 와. 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온도가?